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5일 오후 6시입니다. 요사이 진행되고 있는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번 사태로 남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의료 시스템과 의사들에 대해서 알게 된 만큼 그걸 정책적으로 잘 이용을 하면은 한국 의료 시스템이 더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을 좀 쌓아가야 합니다. 이러다가 뭐 적당히 수습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또 원위치 하면은 또 이런 사건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일어날 겁니다. 요사이 조갑제 TV, 조갑제닷컴이 의료 사태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좋은 댓글, 특히 의사들이 쓴 아주 감동적인 수필 같은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댓글 편지, 이걸 저는 댓글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걸 몇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몇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께서 쓰신 겁니다. 조갑제 TV 동영상에 붙은 댓글입니다. 필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는 매우 이성적, 합리적 집단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를 내뱉다가는 근거를 가져와라는 반론에 개망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누구보다 감성적 집단이기도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 곁에 있는 의사입니다. 출산 과정을 몸으로 행하면서 머리는 늘 얼음보다 차갑습니다. 간호사의 실수나 산모의 비협조로 꼬인 상황을 적시에 풀어내고 교정해 나가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황하면 축복의 과정이 지옥의 초입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의 산후 출혈 등에 집중하느라 신경은 잘 벼린 칼끝처럼 날카로워집니다만 귓속의 청신경은 그보다 10배쯤 곤두서 있습니다. 그 순간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리면 의사의 신경은 모두 녹아내립니다. 세상에 그보다 달콤한 소리는 없습니다. 난산 끝에 들린 소리라면 눈가가 축축해지기도 합니다. 고마움이 밀려옵니다. 그갓난 아기가 날 응원하는 기쁨이 몰려옵니다. 이것뿐입니다. 내가 이 일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 대목은 하나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황하면 축복의 과정이 지옥의 초입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의 산후 출혈 등에 집중하느라 신경은 잘 벼린 칼끝처럼 날카로워집니다만 귓속의 청신경은 그보다 10배쯤 곤두서 있습니다. 그 순간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리면 의사의 신경은 모두 녹아내립니다. 세상에 그보다 달콤한 소리는 없습니다. 난산 끝에 들린 소리라면 눈가가 축축해지기도 합니다. 고마움이 밀려옵니다. 그 갓난 아기가 날 응원하는 기쁨이 몰려옵니다. 이것뿐입니다. 내가 이 일을 지속하는 이유는. 의사 하나, 간호사 둘이 달라붙어 몇십 분간 피와 양수를 뒤집어 쓰고서 몇십만 원 받는 돈을 생각했더라면 진작에 때려치는 게 이성적, 합리적인 일입니다. 근데도 그 냉정한 의사가 신생아의 첫 울음소리에 중독되어 이 일을 합니다. 낮에도 하고 새벽에도 합니다. 강제로 지정된 처참한 의보 수가에도 불구하고 아기 울음소리라는 뽕에 취해서 합니다. 전공의들은 선배들의 빈약한 주머니 사정과 소송, 감옥행 등을 눈으로 보고도 뽕에 중독되어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헤어나기 힘든 뽕의 중독을 법학, 경제학 등을 전공한 누구보다 인간의 감성을 잘 배운 인문, 사회, 경제학 출신의 인문학도들이 던져준 빨간 약 때문에 벗어나 버렸습니다. 전공의들은 감성이 빠진 이성만 남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뽕을 먹지도 먹어도 중독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돈으로 입에 발린 합의로도
돌리기 힘들 겁니다. 당신들 생명을 내가 왜 살리려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데? 라는 물음에 이성적인 답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개처럼 끌려온 선배 의사로서 젊은 진공의들에게 한없이 미안할 뿐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자존심이 상했고 의사를 알아주지 않는 이 대통령, 관료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해서 이제는 계산적인 인간으로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감성이 빠진 차가운 계산만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의사들이 돌아가고 있다. 그럼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목숨이 경각에 달린 바로 그 크리티컬한 환자들이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수술하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50%는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 최선을 다해도 죽으면은 환자들도 추궁하고 검사 판사들도 불리하게 작용을 하면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 모험을 감수하겠느냐? 그러면은 살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경우가 앞으로 줄을 잇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 밑에 또 의사 한 분이 쓰신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 안 자고 36시간 연속으로 일해봤는가? 걷지도 않는다. 항상 바쁘니 뛰어다닌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하루 종일 컵라면 빵 한 조각으로 때우기도 한다. 그래서 수명이 보통 사람보다 짧다고 한다. 수명을 바친 것이다. 나라와 국민은 의사들이 봉사로, 의사들의 이런 봉사로 혜택을 받아왔건만. 이번 사태로 의사들이 그 봉사와 헌신에 감사는 커녕 의사들을 악마라 한다. 군의관은 38개월이라는 시간과 일반 병 급여를 받으며 귀한 시간을 보낸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받는 보상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한다. 세금도 많이 내고 개원해서 파산하는 의사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의사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건 기성 의사들 이야기다. 젊은 의사들은 미래가 지금도 암울하다. 지방에선 파산하는 의사들 천지고 전문의들 일할 자리는 좁아졌다. 해마다 의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법적 리스크는 점점 강해진다. 물가는 날마다 오르는데 의료 수가는 국가에서 깎을 생각만 한다. 그럼 병원으로 돌아갈 의사는 이젠 없다. 언젠가는 터질 일을 눈통이 건드렸다. 그동안 너무 곪아 있었다. 젊은 의사들은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병원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밝은 세상을 알아버렸고 본인들이 노예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수술 의사는 맥이 끊길 것이며 아기들 치료할 의사가 없고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저출산 문제는 가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다. 그 밑에 환자가 이런 또 댓글을 붙여놓았습니다. 감기 걸려서 동네 입이 인후과 병원을 갔다. 귀 청소도 부탁하고 나오는데 5,500원이란다. 너무 미안했다. 요즘 5,00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동안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온 게 미안할 뿐이었다. 감사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의사들이 희망을 갖게 도와주세요. 그동안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와서 미안하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지면은 의료대란은 수습될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못된 관리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의사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미워하는 사람이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